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방사선에 관련된 지식이지만 네. 일본의 시민 또 과학자들이 제시한 건 뭐냐면 네. 방사선의 위험은 네. 스레시홀드가 없어요. 스레시홀드라는 건 뭐냐면은 기준치 미만이면 안전하고 기준치 이상이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일종의 그 문턱 효과. 네. 그게 없어요. 그냥 안 맞을 수 있으면 무조건 안 맞는 게 좋다. 그렇죠. 방사선은 네.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엑스레이 가슴 사진 한번 찍을 때. 네네, 맞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1년 동안에 네. 인공방사선의 허용 네. 그 한계치를 1mSv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 네. 근데 엑스레이 가슴 사진 한번 찍을 때 뭐 0.01 뭐 이런 정도를 우리 몸으로 지나간다고 해도 네. 그거는 안전하니까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아하. 전부 다 몸에다 특히 생식기 주위에는 납으로 방어를 하고 네. 특히 그 안에서 엑스레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전신을 납으로 방어를 한단 말이죠. 네. 그건 뭐냐면 한번 노출이 돼도 위험하다. 똑같아요, 위험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는 비과학적인 태도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원자력공학자들이 다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프스를 통해 희석한 물을 해양에 방출했을 때는 인체 영향이나 물 안의 성분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노출이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지금 입증된 바가 없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외부 피폭에 관련된 네. 이야기고 내부 피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부 피폭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섭취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굉장히 오리무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요. 모르는 사이에 네.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체내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 세포, DNA가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죠. 그것이 반드시 어떤 질환으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연에 막는 것이 좋죠. 최고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체내에서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아이는? 이게 아이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들이 상당해요, 지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자연계, 자연방사선이라고 하죠. 자연계에도 많은 방사선이 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출이 돼서 희석돼서 배출되면 우리가 현재 노출되어 있는 외부 피폭되는 자연방사선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네. 그러니 괜찮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일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축적돼서 우연히 내 식탁에 올라온 생선을 먹고 내가 거기서 내부 피폭이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선 한 마리 올라올 때마다 방사선 선량을 네. 측정해서 어우 찝찝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럼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러지만은 아직은 많은 대안들 중요한 대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촉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